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그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의혹들이 제기될 때만 하더라도 현재 공식적으로 한 2,900여 명 정도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규모의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했을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알고 지내던 그런 경찰의 고위 관계자도 이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처음 제기하니까, 제한테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일선 경찰관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개입하는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를 중지해 달라. 이런 내용을. 2020년 단 5월 무렵에 아주 정상까지 올라간 그런 경찰 고위 관계자들 지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1로 부정 선거의 의혹을 제기하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고 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관여한 그런 부정 선거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이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조직적 범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했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한 2년 정도가 지났고, 이제 이번에 3구 대선까지 직접 이제 경험하면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히 조력자나 부역자나 협력자 위치에 거친 것이 아니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에 대한 그런 엄중한 의무와 역할을 반기하고 완전히 그냥 그 주범처럼 선거관리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와 같은 도표만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또 익숙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시에서 나타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일 각 후보별로 정리한 겁니다. 뭐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계적 변칙이라도 표현하지만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외부 개입 없이 표현할 수 없는 정치 성향이 드러난 그런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같은 선거 데이터가 서울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관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인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시, 군, 이런 뭐업 투표소 레벨까지 이와 같은 그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 행위가 바로 포착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그런 테이블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뭐 예를 들면 서울의 특정 지역에 국한됐다. 그렇게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그런 것은 부분에 그친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삼구 대선을 통해서 아주 확정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의 조직 범죄를 빰칠 정도로 그렇게 전국에 걸쳐서 대규모의 그런 부정 선거에 관여했다, 주도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국가의 공적 기관이 이렇게 불법 선거나, 불법에 이렇게 대규모로 동원돼 가지고 사용된 것은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3위로 부정선거 정도가 있었습니다만는 3위로 부정선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대규모의... 불법 부정선거에 헌법기관이 관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통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번에 거친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동시에 우리에게 익숙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바로 이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대규모의 그런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5대 공직선거가 모두 다 오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제어하거나 견제하는 그런 일체의 국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특정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선거법 위반으로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줘야 될 정치인들이 일체 그런 게 이야기를 할수 없는 말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서 황교안 그런 후보와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에 서서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제기했던 모 후보에 대한 선거법 그런 위반 사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다 이런 보도를 본것 있습니다. 그 보도를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저는 예사롭지 않게 본 것이 아, 이 양반이 선거관리위 눈밭에 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하수인, 뭐 심하게 좀 이야기하면 종놈처럼 눈치를 설금설금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정치인들이... 법을 고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딱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엊그제 보셨지만 이것이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박원순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붙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가지고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도 모두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초, 강남, 송파도 모두 다 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이런 기막힌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했다고 밖에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구청장 선거를 모두 다 압권했습니다. 강남 상구에서도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구하고 송파구까지 더불음 위당이 먹었습니다. 저는 이미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이다시피 사전 투표의 대규모의 조작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과를 만드는 그런 주역이 돼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건 더 기막힌 거죠. 경북지사하고 대구시장을 제외하고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다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모두 지방자치단체장 17가 가운데서 15개를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시민들이 그냥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선거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 이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개입은 그냥 국부적이거나 아주 지역적인 정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그런 조작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일반뿐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쇄신과 청산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선거하고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정권 하에서 공수처를 비롯해서 모든 제도가 중국 제도를 벤치마킹 본받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막히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 문정권 하에서 실시됐던 거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불법 부정선거가 자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주관하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조직 그냥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불러도 무리가 아닐 정도까지 이렇게 엉망진창인 선거결과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딱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부정에 관여하더라도 처벌을 전혀 할수 없다는 겁니다.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다 지방의 법원장이나 판사가 맡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기 때문에 선거와 같은 모든 종류의 소송은 다 선관위의 성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상중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관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원장이 맡고. 선거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판결을 법원장이나 대부분이 맡고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방송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그런 시민들이 생업에 열심히 이제 활동하시면서도 이 선거가, 대한민국 선거가 보통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특정 정치 세력도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석구석 지역의 모든 차원에서 이렇게 불법 부정선거에 관여했다고밖에볼수 없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억지라든지 그냥 주장이 아니고 그냥 선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선거의 불법 부정 사례가 바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한 쇄신과 인적 청산 문제와 함께 완수가 돼야 그래야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그리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바로 그와 같은 헌법의 우리의 가장 핵심 요건을 바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화국으로서 우리가 그런 신분이나 위치를 계속 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가 결국 선거관리위에서 생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저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 개념이 별로 없고 또 불법과 합법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리고 현존하는 법이라든지 공적 기관 이런 모든 종류의 기관들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일종의 도구나 수단으로 만드는 데 아주 익숙한 거죠. 그래서 대법관을 자신들의 시 사람들을 심어가지고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두고, 그러니까 그들이 젊은 날부터 가져왔던 그런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그대로 5년 동안 현실에 적용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과. 좌파 장기 집권, 좌파 연구 집권을 위해 가지고 수와 있는 모든 법과 제도와 공적 기관들을 자신의 하수인이라든지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데, 바로 그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보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보는, 그것이 합법적인 일이라고 보는 그런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다루온 방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검수 완박이라는 것이 저는 뭐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뭐 울산시장의 그 지방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지금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그런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정거를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저는 많이 국민들에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란이라는 것은 제가 방송에 내보낸 한 방송의 썸네일에 적은 것처럼 불법 행위를 통해서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 기능의 건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란죄입니다. 부정 선거를 범하는 것은 정확하게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행량을 얼마를 때리고 이런 현실 세계에 법관들의 판단과 별도로 공동체의 건간을 그냥 뒤엎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아마 그들이 저지른 것 중에서 가장 겁난 것이 부정선거일 겁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586운동권 정치인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보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그런 선거를 절도했습니다. 부정성을 저지른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은 전산조작을 통해서 자신들이 당선시키려고 하는 후보자의 득표수를 일단 확보한 다음에 그것에 걸맞는 그런 실물로 든 위조투표지를 최대한 투입하는 방식을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전투표를 거부하고 당일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제목으로 저는 2월 28일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그리고 3월 1일날은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가 같은 제목으로 그렇게 고발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전선거는 부정선거의 온상이었습니다. 선거조작의 온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선거에 참여한 수, 참여자 수, 그것은 공식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수라고 그렇게 드러납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2%, 20%, 25%를 지난 5년 동안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조작해서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고 특정 후보의 표를 더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그것은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의 주장의 진위 여부는 금시에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가장 저는 두려워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가지고 그런 선거에 대한 수사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검경 수사권을 넘어 가지고 바로 금박 완수 그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의 그런 의도를 좀더 정확히 우리가 한번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제출한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칼 전부를 뺏긴다 검수한 박의 진짜 핵심은 부칙 2조에 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주 작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아주 작은 조문 하나가 결국은 생사를 결정하게 되고 사람들을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이 소위 법 기술자들, 대한민국의 더불음주당에 있는 그법 기술자들,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법 조문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을 자신들의 이익과 통치 기구로 통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행령 같은 그런 세부 규칙에 한 문장, 한 구절을 바꿔가지고 국민들을 옥제는 겁니다. 이번에 그들이 내놓은 안은 이렇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을 시행할 당시 검찰에서 이미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소재지를 관행하는 지방경찰청이 성기한다. 그러니까 문정권 하에서 이미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모두 다 지방경찰청으로 다 넘겨야 된다는 일종의 이 아주 중요한 그런 소급을 해서 법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것을 바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586 운동권 정치인과 그 아류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모두 다 파괴하거나 뒤흔드는 그런 아주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법은 법의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불소급 원칙을 정해지, 그 법이 통과되는 그 이전에 행해진 사건에 대해서는 이 소급 적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뭐 그냥 함부로 그냥 완전히 까부시는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음지당 의원 172명 전원이 지난 4월 1일 발의한 행사소포송 개정안 부칙 2종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골자한 개정안에 소급 적용 단서를 조문한 겁니다. 소급 적용. 그러니까 문정권 하에서 검찰이 수사했던 모든 사건들은 다 경찰로 넘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왜 소위, 금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대로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일반적으로 법 시행 이전의 상황들은 현행법의 근거를 유지해 두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법이라는 것은 지금 법을 정해가지고 과거를 이해 행한 그런 범죄를 때려잡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법의 안정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부속의 본칙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격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검수환박의 진짜 이유는 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정권의 비리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이런 부분을 다 막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는데 이렇게 참이 사람이 지금 젊은 사람이죠. 김용민 박찬대 의원들. 한참 50대고 하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죠. 세월이 가고 나면은 금시의 불법과 부정이 알려지게 되고 자신의 이름이 오명으로 그렇게 찍히겠지만 대다수 인간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참시하고 같아서 눈앞에 이익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가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아마 50대일 것이다. 한참 세상이 겁난 줄 모르는 그런 나이대다. 이렇게 이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모든 사건들은 다 중지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모든 사건들은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서 8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원전, 블랙리스트 등 모든 문정권 하에서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수사가 올 스톱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결혼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혼한 걸로 알려진 그런 사이에 관련된 이스타 항공 관련된 것도 바로 전북 경찰청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칙이 바로 여기에 이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 2조 검찰의 수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 조치. 이법 시행 당시 검찰의 수사 계속 중인 사건 그러니까 100 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경찰, 검찰청 또는 지청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성기한다. 모든 것을 다 넘기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검수완박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 수사방지법으로 비판했던 국민의힘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 월성원정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 트 수사,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 수사 등현 정부를 개냥한 검찰 수사가 올 스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 파괴행위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시민들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인가 내란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겁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뭐그 사람들이 왜 이번에 문재인 보호법인지 이재명 보호법인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럴 경우에 검수환박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 수사방지법 그리고 이재명 비리 수사방지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율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은 정말 법 기술자답게, 국민들을 옥제고 불법을 자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법을 그냥 도구로 삼는 겁니다.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참 놀라운 것이 우리 헌법 제13조는 소급 입법 금지를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란 것이 안정성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과거에 저지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금 법을 만들어 가지고 때려 잡는다는 것이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내란죄와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니죠.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소급 입법이란 것이 너무나 이렇게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이법 기술자들은 이런 짓을 마음껏 하는 겁니다. 정말 참뭐더 험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주제를 옮겨야 될 정도로 시민들의 생각이 참 궁금합니다마는. HORA님 같은 경우는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도 없는 야반도중국을 벌리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도대체 문정권 아에서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기에 국민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지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야반도주국을, 야반에 도망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소위 굿판을 벌리는가? 이렇게 호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숨길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가려야 될 것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될것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문정권 아에서 실시됐던 5대 공직선거에 자행된 대규모의 그런 부정선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은 좀 양해가 될수 있지만, 부정선거는 대다수의 정신이 완전히 나가지 않는 국민들한테서는, 뭐, 예를 들면, 그거를 받기가 힘든 거죠. 그 다음에 DONC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검수완박은 부정선거를 듣기 위해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감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19분이 그냥 이렇게, 이, 저, 뭔가, 이거는 뭐, 제가 지우는데, 오늘 실수로 못 지웠네요. 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뭐,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 A, A, S, E, O, 님 같은 건, 이것은 민주당의 입법 테러다. 네. 민주당은 테러 집단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아주,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테러. 예. 부정선거를 통해 두고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테러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15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정상화자는 작업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밀어붙일지는 알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하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좀 쉬어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 만물은 유전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새것은 다 오래된 것이 되고 헌 것이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더라도 항상 하산길을 생각하게 되면 무리수를 안 두는 거죠. 모든 것 흘러가는 거죠. 예.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게 흘러가는 거예요. 명성도 흘러가고, 젊음도 흘러가고, 권력도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정말 참 자중해야 되는 것이죠. 예. 조신해야 되고, 있을 때막 휘두르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금수완박법을 강행한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의 비리가 덮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덮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정 선거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것은 다 만물은 유전하고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쉼없이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젊음도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도 흘러가는 것이고, 새로운 것, 좋은 것도 다 흘러가는 것이죠.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세상을 좀 그렇게 좀 악한 쪽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다 흘러갑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천천히 흘러가는 거죠. 천천히 예. 흘러가기 때문에 두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려고 노력하더라도 가릴 수가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히려 국민들은 지난 5년 동안 뭔 짓을 했게 저렇게 나가는 전날까지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양반들이 도저히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상훈님 말씀처럼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밝혀지는 것이죠. 음. 밝혀지는 것이죠. 고로시아면 드디어 노정이가 사퇴했습니까? 아, 어, 사퇴, 사퇴를, 속보가 사퇴를 한 모양이죠. 사퇴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사퇴를 안 하겠습니까? 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갖고 공동체 차원에서 이 나라를 좀 제대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옳은 일을 우리가 가리킬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흐른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래서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예, 그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뭐 이런 그 금수완박 법안을 들고 이 50대 젊은 친구들이 그저 께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딱하다. 자,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만한80% 정도는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강행할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은 회의적이다. 민주당이 무리수를 강행하더라도, 그렇지만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검수완박법안, 그러니까 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민주당의 법사위가 소집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검수완박법을 심사를 강행합니다. 더불음지당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소집한 뒤에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법안 심사를 강행한 법칙이다. 이제 정확하게는 행사소수품 개정 아니고 또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검수완박법안 이라렇기 하지만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법은 행사소속법 개정안, 검찰처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소위 심사를 진행한 이후에 해당 법안을 법사위 전체의에 통과시키고 그것을 이제 이달내에 그러니까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법사위 전체에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뭐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법이 효력을 이제 발휘하는 것이죠. 일정을 되게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4월 15일 날박홍근 원내대표 친문 세력에 속하죠. 아진그 진위 세력에 왜 171명 소속 의원 전원이 검수완박법, 검찰청법, 행사소통 일부 개정안을 이제 통과 있게 당론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8일 날 민주당의 법사의 소집 심사를 강행하게 되고 이제 4월 중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3일 날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5월 3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제 5월 9일 날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그냥 공포 거부권 행사 마지막 날입니다. 뭐 자기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만일 뭐 입법부가 통과시키게 되면 좀뭐못 이긴 척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뭐 받아들이겠죠. 문정,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그냥 사람 구실 제대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하고 관련한 그런 부분이니까. 노정이, 노정이가, 노정이가 이제 사퇴를 했네요. 노정이 사퇴했는데 보자면 뭐 노정이 노정이 정말 참예 <laughs>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문제를 다루 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이 제그 우리가 이제 개발연대는 대부분 일본 제도를 많이 도입했고 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제 어떤 생활제도란 이런 부분 또 미국화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이제 참 먹고 살게 된 것은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항상 그 위쪽으로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 세력과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자유 진영 해양 세력 사이의 그 교차 지점에 이제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번영의 길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해양 세력과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법의 지배라는 그런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삶이 참 좋아졌죠. 근데 문정권 5년 동안 참 놀랍게도 법제도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중국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수처법이 한참 격돌할 때 제가 상당히 놀란 것은 공수처법이 막 격돌할 때 공수처법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중국의 행사소송법을 그냥 그대로 뺏긴 거예요. 그때 청와대 작품이었죠. 아마 조국 씨가 민정수석이 있을 때 공수처법안을 아마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제가 입수한 중국의 행사소송법하고 너무나 공수처법안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이라든지 과거에 본인들이 결국 강행했던 공수처법안 등은 모두 중국의 행사소속법 이른바 공안제도를 많이 벤치마킹 본받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때 제가 엄청나게 개탄했거든요. 이 친구들이 진짜 정신이 없구나. 어떻게 대한민국 제도에 행사소송법을 그냥 중국의 공안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행사소송법을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공수처법안을 만드느냐. 너무나 놀랜거 있죠. 그러니까 586 운동권 정진들은 철두철미하게 법과 제도와 공적 기관을 자신들의 통치 연장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데 엄청나게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 애국 시민들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적,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의 악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쁘다, 악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사악한 수준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생각이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을 중국 쪽으로 끌고 가야겠다는 겁니다.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적들은. 엄청나게 사악한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확고한 겁니다. 어떻게 중국의 행사소송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금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거냐? 이러니까 차원이 다른 인간들이란 것이죠. 차원이. 한번 옛날이야기입니다만, 한번 간단하게 보시죠. 공수처 설치라는 것은. 2018년 3월 11일 날 중국의 제13기 전인대에서 통과된 바로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그런 아주 공적기관을 큰 검찰의 필적할적인공적기관 하나 더 만듭니다. 이 신설법안과 유사합니다. 공직자 등 특정 범위의 사람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재산조회 및 재산동결, 재산 몰수, 인신 구속, 신문 등 강제 수사를 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 제21조25조입니다. 이런 종류의 행사소송법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공수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사악한 척하고 지금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낭만적으로 협치니 뭐 합의니 뭐 통합이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 또 당할 겁니다. 또 당하는 것이죠.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검사, 검사로서 활동하다가 나온 김웅 씨가 4월 16일 날 그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서 검수완박법을 해부한 글을 올렸기 때문에 어제 여기에 소개해 드렸던 허영 경의대 석자 교수님 마, 마찬가지로 금수완박법의 실체를 위한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더불어당의 금수완박법을 보고 세상에 없는 회개한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금수완박법은 명확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공안제도입니다. 중국은 마우쩌뚱 중국은 중국은 마우쩌둥의 문화 대혁명 중에 검찰을 없앴습니다. 반대파를 숙청하는 와중에 검사 등이 죄형 법정주의니 인권보호니 해대자 자본주의물이 던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찰을 없애버리고 인민검찰원을 만들었습니다. 인민이 직접 기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더불음주당의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분명하게 중국의 마우쩌 등 문화 대혁명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저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중국의 행사소송법이라는 중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민검찰은 중국 공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구입니다. 공안이 영장 청구하라면 청구하고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합니다. 공안이 기소하라고 송치했는데 기소하지 않으면 인민검찰은 이 공안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검수완박법하고 똑같습니다. 경찰이 시키는 대로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기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은 수사도 못하고 경찰이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공안과 인민검찰은의 관계입니다. 중국 공상당은 공안을 이용하여 일당족체를 지켜왔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공산당은 공안의 정보 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이 김웅 어 지금 국회의원은 검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공수처 법안을 막는 일종의 그이 홍보 분야를 맡았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이 중국의 행사소송법을 그대로 뺏긴 것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고 바로 이것이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에 검찰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일을 지금. 바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그런 법안을 더불음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불음주당의 중국화 은모, 중국으로 닮아가자는 겁니다. 공수처에도 드러납니다. 시진핑이 들어서고 난 후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맞는 기가 바로 당기율위원회입니다 반부패를 기회로 반대파를 수사하고 숙청하는 당주석의 친이 됩니다. 우리나라 공수처가 바로 기율위원회를 본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웅 위원입니다. 조국의 1차 수사권 조정 때 들여온 제도들 보완 수사 요구, 수사 종결권, 수사 지휘 박탈은 모두 중간 중국 중국 공안제들 그대로 뺏긴 겁니다. 이 이거는 맞습니다. 중국의 해상소, 행사소송법을 번역한 것을 보면 그대로 예 조국 조국이 민정 수석 시절에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관련된 조항이 다 행사소송법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심지어 보안수사 요구는 중국의 보충수사 요구를 그대로 뺏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를 중국화 시키지 못해서 안달복달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더불음주당의 586 운동권 정치인들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또 당하면은,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수천 년 역사의 중국의 예속 역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밥술을 제대로 떨기 시작한 것이 해양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던 그런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러시아와 중국국을 이별하면서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된 겁니다. 우리가 절대 이런 역사적 맥락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아주 중요한 것은. 종복뿐만 아니고 종중이었습니다. 종중. 중국의 중화주의를 전대대로 따르는 것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네. 그 점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뭐 여당, 야당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저것이 정당입니까? 1년에 400억, 500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고 수백억에 해당하는 그런 세비를 받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훔쳤는데 그게 정당입니까? 그게 어떻게 정당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민상님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머머들이 국민을 아주 쫄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은 모두 검찰에게 기소권 수사권을 안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새발간 거짓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77%인 27개국이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국가 한두를 꺼집어내 검수완박의 신뢰로 언급하는 것은 머머들이 즐겨 사용하는 눈속임입니다. 지난 5년간 주구장창 국민을 뭐로 취급하더니 아주 끝까지 그 모양입니다. 시종의 일관성이 있어 좋지만 그게 봉중 종복질이니 시대의 반동으로 찍혀 소멸될 운명이라는 사실쯤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알고 맞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이 천지차입니다. 아주 속시원하게 말씀하셨는데 474명이 찬성하고 단한 명이 반대가 없습니다. 출처는 조선일 보입니다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김의경님입니다 공산사회주의 중공에 행사 소송법이 우리나라보다 선진이라는 경찰은 대체 중국의 공안인가 뭔가 한심하다. 중국 공산주의 세상에서 공상당 할수 있는 격인 공안이 그들의 대 이상 모델인가 아닌가 85명이 찬성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공수처의 신설도 엄청나게 큰게 문제였지만 바로 검수 완박법안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박병석 육선 국회의장이 좀 잘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지만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알수 없지만 이제 이번 달 23일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외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봉이 바로 아주 민주당에 철두철미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김상희 의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뭐 보니까 거의 통과시켜 줄것 같네요 인상이 검수 완박의 의사봉 박병석 대신에 민주당 김상희 잡나 날치기 주도할 것 같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치기 주도하겠죠 오는 28일 전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시점에 맞물려 예정된 미국 캐나다 순방 일정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수하게 되면 김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받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사의 부의장 카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야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검수완박법안에 맞을 경우 이것을 무력화하려면 민주당 임시국회 얘기를 2, 3일 짧게 두는 살람이 방식 강종편법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결국 이게 다 부정선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용인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여러분 실시해 봤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설문조사에는 민주당의 금수완박, 검찰권 완전 박탈 강행방침.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8만 2천 명 정도가 투표했고, 14시간 동안 시행이 됐습니다. 강행하고 성공시킬 것이다. 15%. 강행하지만 성공시키지 못할 것이다. 80%. 강행하지만 성공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바람을 많은 국민들이 80% 담았지만, 여러분 강행할 것이다는 것은 95% 이상이 나온 겁니다. 그들은 강행할 겁니다. 강행하고 이제 성공 여부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80% 정도는 성공할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뭐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강행할 것은 아주 확실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악법들을 양산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172석은 진짜 인가 얼마나 가짜가 많은가 가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찬찬하게 한번 살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 국회의원들이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예. 분명히 저 사람은 가짜 인데 가짜가 큰소리 치니까 얼마나 참 기분이 나쁩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1항에 모든 뭡니까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국민이 표를 던졌을 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표를 던지지 않는데 저거가 표를 만들어 집어넣어가 국회의원 되면은 그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 그건 가짜니까 그건 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은평을에 가짜 국회의원인가 아닌가.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안 씁니다. 단정적인 표현이 가능성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재판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가설이자 추정치를 제시하게 됩니다. 은평은, 은평 갑과을 모두가 다, 예, 삼구 대선, 2020년 3구 대선에서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갑을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든 여러분들 은평구 동에서 다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실제 얻은 득표에서 많이 빼버렸으니까 훔쳐갔으니까 반면에 민주당 후보는 뭐 어떻습니까 모든 은평구의 관내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풀렸습니다. 플러스 7에서 12%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사전투표 표를 왕창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2022년도 3구 대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선거결과입니다. 부정선거란 겁니다. 3구 대선이. 자, 그런데 지금부터 2년 전인 2020년도 4.15 총선 함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의 최종결과는 51.2%대 41.3%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중앙선거관위의 발표입니다. 자, 아주 전형적인 586 운동권 출신입니다. 서울은평원의 강병원 의원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큰 소리를 커칩니다. 예. 1971년도 전, 전북 고창군 출신이고, 박주민 의원과 학생운동을 함께 했고,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학생운동 출신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근데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강병원 후보가 당선됐던 은평구 얼은 엄청난 조작이 있었습니다. 네. 은평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2.64%가 나온 겁니다. 맞섰던 미래통합당의 허용석 후보가 마이너스 11.34%가 나왔습니다. 비교 대상은 첫째가 2016년 20대 종선에서 서울의 평균 차이, 서울의 후보배를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2.8%였습니다. 부정 선거가 아니고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각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표본 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표본 오차는 1에서 3%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2016년 실시된 20대 총선은 3%이내 2.8%로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3의 4배 정도가 되는 그런 격차가 나온 겁니다.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이 바로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은평구에 있었고 이것이 서울과 전국의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모든 격전지에서 다 관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엄청난 표를 훔친 겁니다. 최호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파괴범입니다. 헌법을 파괴범인 거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이지스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런 표, 표로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21대 총선에 이렇게 조작한 부분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은평구 어리입니다. 은평구 어리.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172명 가운데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표를 도덕질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평구어입니다 도덕질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사전투표조수가 55,800표입니다. 당일투표조수가 83,245표입니다. 총투표율 기준으로 보면 당일투표가 59.9%, 사전투표가 40.1%입니다. 사전투표 가운데서, 여러분들 보시죠. 이 1번 대 2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일 투표가 128.3% 나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 하니까 미래 통합당 후보가 128.3표를 얻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표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상당수로 누가 이겼습니까? 미래 통합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시죠. 얼마나 조작을 많이 했던지. 관내 사전투표는 216.4%, 관내 사전투표는 233.7%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 후보인 허용석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강병훈 후보는 216.4표를 얻은 겁니다. 우편투표에서는 233.7표를 얻은 겁니다. 엄청난 조작이 바로 은평구 의뢰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여러분 다음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의뢰는 모두 7개의 동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산하에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를 다 합치게 되면 총 투표수 기준으로 55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 5억의 전부에서 뭐죠? 더불음주당의 강병원 후보는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한개 동, 한개 투표 속에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성공한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조작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일투표를 조작되지 않는 정상투표라고 보고, 그 정상투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위 교차투표가 이루어진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오천구표가 나왔습니다. 총 조작된 것은 1만 오천구표의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7만 8897표 대 4만 9796표라는 것은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존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오염된 조작된 득표수에다가 교차표수 조작표수를 수정합니다. 마이너스 민주당 후보에게는 마이너스 15,000구표 그다음에 통합당 후보에는 15,000구표를 더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진짜로 보이는 추정 득표수는 바로 강용숙 후보, 강병훈 후보가 63,888표, 그리고 허용숙 후보가 64,805표로, 그렇게 한 1,000표 차이로 허용숙 후보가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내 당일 투표하고 관내, 관내 수표가 엄청나게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이걸로 또 표시가 되죠 예. 또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 아니까 이걸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조작의 또 다른 증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에 숫자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선거를 훔쳐든 걸로 보입니다 예. 대단하죠 예. 이렇게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음은 영등포 갑을 한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 발언 진짜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가짜 국회의원인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후보하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문병호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엄청난 조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뭐100% 그냥 조작입니다. 3구 대선에서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크기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에 집, 집어 표를 집어넣고, 그 다음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에서 표를 뺐는지, 이 사람들 조작 어떻게 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의 참가자 총수 곱하기 10%를 이재명 후보에 대해주고, 그 다음에 10%를 윤석열 후보에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조작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니까 윤석보은 항상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이재명은 항상 뭡니까? 플러스 9% 플러스 14%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음이 발굴하고, 대한민국의 통계학과 교수님들 가운데, 예. 이런 어마어마한 공동체의 안위에 관련된 졸립에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평이라든지 학술 논문 한편안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 상황인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난 겁니다. 최종 결과가, 예, 최종 결과를 그래프로 처리한 걸못 보기 때문에 출구조사를 보니까 57대 38.2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서울 영등 포값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조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조작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들키지 않겠다고 생각한 건지. 영등포갑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3.69%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사전투표에 조작을 해서 표를 넣어준 겁니다. 문병호 후보는 마이너스 12.62%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빼기 당일 투표가 우뚝 서 가지고 마이너스 12.6%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선거인 경우에 평균 1에서 3% 이내에 머물려야 된다. 표본오차입니다. 1에서 3% 이내에 머물려야 되는데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김영주 더불음주당 후보는 플러스 13.69%, 문병우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2.6%입니다. 그러니 조작도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이게 아니면은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 천만 결집 운동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050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인터넷 전화로 하는 다섯 개 전화가 이제 개설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전화하셔가지고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전화 한통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대해 줄수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몇명 정도가 지금 결집 운동에 참가했는가를 아시려면은 그 다음에, 공tv.net, 공tv.net, 공tv.net으로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지금 지역별로 몇 명이, 연령별로 몇 명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꼭 여러분들, 공tv.net, 그 다음에 070으로 시작하는 그런 번호를, 누가 여기 수문장님 070으로 시작하는 그런, 어, 저, 그걸 좀 올려주시죠. 전화번호를 하나 정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13.69% 뭐, 그러 그러니까 이런 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야기를, 지금 배노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숫자인데 어떻게 배노를 하겠습니까? 이걸. 부정선거 숫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 2016년도 20대 총선에는 서울 평균값이 2.8%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게. 비정상이. 서울의 모든 지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의 모든 지역을 다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조작을.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조작을 얼마나 했냐, 한번 봅시다. 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갑 사전투표수는 52,728표. 당일 투표수는 77,371표. 총 영등포구 갑의 투표자 수는 13만 99표. 그 다음 이름 중요한 것이 요 부분이죠. 예. 당일 투표에서는 문병호 미래통합당 후보가 116.8표를 얻는 동안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표 밖에 못 얻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문병호 후보가 상당 폭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름 사전투표가 따면 두배 이상을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후보가 얻습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207.6% 나왔습니다. 그것을 비유하자면, 문병호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후보가 207.6표를 얻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에서는 더 심합니다. 214.6표를 얻은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난 겁니다. 참고로, 4이로 총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보다도 우편투표. 일명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더 심했습니다. 영등포구 가변은 모두 9개의 동이 있고 9개의 동에 속해 있는 투표소가 59개입니다. 59개 모든 투표소에 다 더불음주당의 김영주 후보가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 득표율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로 기록된 것이 여러분들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예. 플러스로 기록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꼭 같은 차원에서 예, 이게 위에 영동포의 이런 그래프하고 비슷한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영동포 갑에. 모든 영동포의 예, 이런 투표소에서 다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영주 후보가 다 플러스가 된 겁니다. 당일 투표를 오염되지 않는, 조작되지 않는 정상 투표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투표, 교차 투표를, 수를 계산해 보니까 14,869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김영주는 72,445표로 듣고 문병호는 49,292표로 듣다는 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14,869를 김영주 후보로부터 다시 빼기하고 문병호 후보 한개 다시 더하게 해주면 변경된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병호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승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게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다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72석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기서 그냥 법을 막 통과시키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성행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갑은 과연 과자 국회의원인가. 황희 의원하고 송한섭 의원이. 황희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죠. 문화체육부 장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양천구도 3구 대선. 2022년 3구대에서는 엄청난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 표를 막 넣어줘가지고, 예, 20% 9%, 플러스 9에서 플러스 20%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윤석열 후보는 모든 양천구 지역에서 마이너 7에서 마이너 19%까지 여러분들 표를 뺏긴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은 이렇게 항상 마이너스가 기록한 겁니다. 기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서울에 뭡니까 이렇게 해서 서초 용산 제외하고는 용산에서는 권영세 후보는 아슬아슬하게 0.4%다이로 이겼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는데도 사전투표 조작의 심해가 이렇게 전부 뭡니까 부정성을 해서 다 가져간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침묵하냐, 야. 이준석과 하태경은 어떻게 이런데 침묵할 수 있냐, 야. 아무리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선관이 눈치를 보기 위해서 알랑방구를 깨야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에 침묵할 수 있냐, 사람도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도. 용산도 권영채 위원이 사1로 총선에서 그냥 그야말로 천재 이룰 기회를 잡은 겁니다. 조작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에 압승했기 때문에 0.4%로 당선된 겁니다.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중국 한복을 직관한 한복 입은 황희, 황의. 공식 항의할 필요까지는, 이게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죠. 가짠지 진짜 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면 가짠지 나오지 않습니까? 양천구 갑,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황희, 플러스 14.02%, 송한섭, 마이너스 13.06%, 공정선거인 평균값은 1에서 3%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2016년 20대 총선에 서울 평균은 2.8%입니다. 100% 조작을 한 거죠.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100%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이걸 침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짐승이죠. 예. 짐성이 뭡니까? 짐성이, 짐성이면 이런 것을 보고 사, 조작 안 했다고 할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출세 좋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수 있냐 이야기죠. 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다벌 받습니다. 지금 뭐, 금수완박법을 통과시켜 하는 사람 다벌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년천년 할줄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만년천년 해먹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만년천년이 해먹어집니까? 그게? 해먹어지지 않죠. 황희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양천구 갑입니다. 사전투표수 59,797표, 당일투표수 92,379표. 양천구 갑의 총 투표자 수 15만 2176표 사전투표가 좀 유리 낮았네요. 39.3%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당일 투표에서 100을 여러분들 땄을 때 이번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가 92.9 100 표를 따들 때 92.5표를 따은 거죠. 그런데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땄을 때 관내 사전 투표에서 황희 후보는 162표를 딴 거죠. 그다음에 165표를 딴 거죠.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그냥 눈으로 볼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사이에 격차가 확 나잖아요. 예? 왜 격차가 나냐? 이렇기 때문에 격차가 나는 겁니다. 격차가. 음? 양천구가변는 동수가 9개고 투표소 수가 66개입니다. 모든 투표소 66개에서 다 항의 후보가 사전투표 투표일병이 당일 투표 투표입니다. 직관적으로 이것 만 봐도 뭡니까? 아하, 이건 조작을 했구나. 엄청 조작을 했구나. 이것만 봐도 뭡니까? 아하, 얘들 조작했구나. 엄청 조작했구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송함섭 후보가 압도적인 겁니다. 교차투표소를 계산해 보니까 15,488표입니다. 이건 조작 표수로 추정되는 겁니다. 추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이 숫자입니다. 황희 78,196표. 송한수 67,814표. 그런데 뭐죠? 황유 후보가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가져간 것을 빼주고 15,488표. 송한수 후보가 빼앗긴 것 사전투표 빼앗긴 것을 대주기 바랍니다. 15,488표. 엄청나게 격차로 이긴 거죠. 한 2만 표 차이로 송한수 후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하면은 못 이깁니다. 부정선거를 하면은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기기가. 여러분 이표 보시기 바란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은 권영세 씨는 아주 운이 좋아가 0.4% 이겼는데 사전 투표 조작을 하면은 못 이깁니다. 못 이기 때문에 이게 다지는 겁니다. 예? 여기 강남은 어떻습니까? 강남은 그야말로 강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압도적으로 당일 투표 서 밀어줬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조작해도 못 이긴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이렇게 하고도 이런 도덕질 안 했다고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100% 도덕질 한 거죠. 예? 이렇게 하고도 이런 100% 도덕질 안 했다고 어떻게 할수 있겠냐? 예. 음? 이렇게 하고도 이런 100% 어떻게 도덕질 안 했다고 할수 있겠냐? 예. 다 도덕질 해가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걸 규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규명하고 넘어가야지 이거를 그냥 자기 정치적 유분리에 따라가 이걸 덮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애들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짐승국가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에? 서울의 모든 지역을 이렇게 해서 조작질 해놨으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을 이렇게 조작질 해놨으니까 172석이냐,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로 그냥 도둑질 해가 만든 게 172석인데, 그걸 왜 기정사실화 하냐, 이야기죠. 요리를 지방선거는 사전투표하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의 참가자 수 곱하기 20%를 그냥 조작을 하고, 25%를 조작하는데, 그걸 왜 하냐, 이야기예요 사전투표, 당일투표만 하면 그래도 부정선거의 상당수를 막을 수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총대를 맨황운아 씨가 또 허소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오늘 또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황운아가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한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가장 숨기고 싶은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가 친구인 송철호를 위해 가지고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울산시장. 예, 이 부정선거를 한 거죠. 공소장에 드러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문수석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핵심 인물들은 다 관여된 겁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조근정 민정수석, 백운호 정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문혜조 정행정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어디에 관여된 겁니까? 예.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에 관여된 겁니다. 음. 여기 보시면 사회 수석 뭐 균형 수석도 다 관여된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 안 되겠습니까? <laughs> 예. 여기에 예, 황우나전 울산 경찰청장이 등장합니다. 박영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하명수사 지시받았고 송치로 울산시장한테 예, 김기현이 혼내주라고 수사청탁을 받은 인물입니다. 바로 경찰대학교 출신 1호입니다. 예.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황우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등 표적수사청탁 예,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겁니다.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황운하에게 직접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탁한 한편 피고인 송철호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독려하거나 지시하여 표적 수사가 진행되며 김기현 울산시장의 적폐 임지가 부각돼 선거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 기대하였다. 특히 경찰 공문에 대한 인사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 조정 국가 사법 관련 정책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민정수석 비서관이나 조국입니다. 사나민적 비서관을 통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송병기는 평소 알고 지냈던 민정 비서관 소속 파견 공무원인 피고인 문혜주에게 김건 울산시장 관련된 비위정부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2017년 10월 항운하는 김건 측근에 대한 수사에 미혼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였고 집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김정접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2020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근린남용, 공직선거법 위반의 이유로 불구속했다. 이에 대해 황운하는 검찰이 하명 수사한는 프레임을 짜서 누명을 씌웠다. 윤석열 검찰이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어떤 헛소리 했는가 하니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에 나와서 만약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았을 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수사권 박탈한 법안을 주도하는 국회의원들 일부가 현재 검찰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라 스스로 지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소설 같은 공소장을 써놓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조사를 한 번도 해안 해보고 제가 기소됐다. 이른바 울산 사건이라는 것은 검찰이 있는 죄를 듣고 없는 죄를 만들어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수사기소 결합했다는 검찰의 표적이 돼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 수사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자. 이제 그 공판, 이 검찰 수사를 막고 공판을 유지하고 있는 공판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기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법정 발언에 대해서 따로 입장평가한 적절치않다고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laughs> 참 뻔뻔하네요. 황은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보시죠. 황은은 진짜인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전 중구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대전 중구, 황운화가 출마했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상당히 높습니다. 황운화는 플러스 11.60%이은근은 마이너스 11.02%입니다. 딱이 숫자만 보더라 이러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조작을 했구나. 사전투표 조작을 했구나. 전부가 조작입니다. 전부가 가짜고. 관내 사전 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0.2%, 이연근 마이너스 9.2%, 사1로 총선에서는 우편 투표 조작이 심했습니다. 관외 투표. 황우나 플러스 16.64%, 이연근이 마이너스 17.59%입니다. 모두 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공정선거인 경우는 평균 1에서 3% 이내에 머물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작을 통해가지고 다 국회의원들이 된 겁니다. 금패질 다 그렇게 딴 겁니다. 조작 얼마나 했냐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참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전 중구 같은 경우는. 음. 여러분 이 보시죠. 당일 투표 86.2%이 은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을 때황우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86.2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 은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을 때 황우나 더불음주당 후보가 128.2표를 얻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편투표. 이 은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황우나 더불음주당 후보가 177.8표를 얻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딱 요거만 보시기 바랍니다. 128.2%, 177.8%, 86.2%. 요 도표만 딱 보더라도 아하. 얘들이 사전 투표 엄청난 조작을 했구나. 이영근 미래통합당 후보 2번입니다. 2번. 2번이 100표를 받을 때 이렇게 조작질 해 가지고 예. 표를 많이 받도록 만들었구나.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여러분 요 표입니다. 요 표. 대전, 중구는 모두 1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나의 투표소를 다 합친 82개입니다. 82개의 투표소에서 한 곳도 예외없이 황우나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불렀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 엄청나게 표를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82대 0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통계는 한 얼추 절반 정도가 이겨야 됩니다. 황우나가 절반 50개 정도 이기고, 그다음에 이영근이가 50개 정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50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에서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82대 0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의 100% 조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작을 얼마 했냐? 당일 투표를 정상으로 하고 이루어진 교차투표. 사전투표에서는 황운하를 지지하고 당일 투표에서는 이영근을 지지한 그런 교차투표수를 계산하면 11572표입니다. 이 곱하기 2가 조작 투표수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최종 선거 결과 66만 306표대 66만 6306표대 63498표로 황우나가 이겼다. 약 3000표 따로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추정된 값을 가지고 황우나 안께서는 빼주고 이 영근 한개더 해주고 나면 이 영근이가 75,070표 대 황우나가 54,734표로 황우나가 패배하는 겁니다. 무려 2만 표 가까이, 19,000표 가까이 차로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짜 투표, 가짜 국회의원들이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은 뭐, 부정선거를 알고 있죠. 예. 김진태 의원은 좀 잘못된 일을 한 거죠.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정규제 방송 함께 함무란 친구를 소개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기 가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명이 될 거예요. 김진태 의원은 함뭐 누군가를 정규제 방송에 출반시켜 계속해서 깠지 않습니까? 뭐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조작을 한 겁니다 네. 조작을 조작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돼서 금빛지닦고 뭐, 무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수 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덮는 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까발려진 데뭐 어떻게 덮겠습니까 <laughs> 덮는 거 쉽지 않죠. 네. 없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5대 공직선거를 훔치면서 한 것은 부정선거라는 그런 도구를 완전히 확보했기 때문에 만년천년하리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악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본 거죠 그러나 뭐 하나의 도우심과 그쪽에 판단 칠수,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을 인해서 결국은 삼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니 결국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예. 선거가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렸으니까, 예. 부정선거가 그 일상이 된 겁니다, 부정선거가.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 이천만 그런 결집운동, 070으로 시작하는 그런 운동에 여러분들이 힘을 대 주시고, 공tv.net, 공tv.net도 방문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곳에서는 몇 사람 정도 활동하고 하는 부분을 다알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좀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방송 이렇게 마치고, 또...